지글지글 부글부글. 아, 이 소리에 정말. 이 소리. 이 소리. 지금 이 소리. 어, 배고파.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막 눈앞에 부대찌개, 삼겹살 이런 게 막 날아다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실제 이 찰스 스펜스라는 옥스퍼드대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. 이제 이런 찌개는 아니고 사실 이제 과일 먹을 때 아삭하는 그런 소리, 그 다음에 감자칩 먹을 때 이제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식욕을 15% 정도 증가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. 예.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막 앞에서 보글보글하고 예, 이렇게 막 굽는 소리가 들리면 사실은 식욕이 땡겨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식욕을 올리는 깨알 요소 두 번째는 야, 이건 뭘까요? 빨간 접시가 있는데요. 빨간색이 식욕을 올려요? 식당 간판이나 음식점의 로고들에 빨간색이 유난히 많아요. 왜 그러겠어요? 그 주인들이 소비자들의 식욕을 자극시켜가지고 음식점에 오게 만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있죠. 그런 곳들의 그 로고를 보거나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은 빨간색, 노란색이 유독 많은 것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세계적인 외식 업체에서 이 소비자들의 그 식욕을 자극해서 부추기고 많이 먹게끔 유도를 하는 그 색깔의 이론이었다는 거거든요. 거기 있어요. 네, 그 반면에 이제 푸르스름한 색깔, 파란 색깔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에요. 왜냐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푸르스름한 색깔 약간 무시시하잖아요. 그래서 예. 독이나 막 쓴맛 이런 것들을 연상하도록 학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빨간색 색깔이 식욕을 자극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. 저녁에 뭔가 야식 생각나는 분들은 파란색 셀로판지 안경을 딱 준비하면 되겠네요. 먹고 싶을 때마다 파란색 셀로판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씨 안 먹을래. 이렇게 조금 덜 먹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죠. 비만 법정, 식욕. 전문가 4명의 증인 신문을 들어볼까요? 자, 계속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비만 법정, 뱃살을 못 빼게 하는 진짜 주범 식욕에 대해서.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볼 때마다 짜증나. 아, TV. 왜 이렇게 먹는 거 막 그냥 지글지글지글. 증인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? 식욕.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착각이라고요? 결국 식욕이라는 것도 내 몸에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식욕 그 당사자 비만 당사자에게 식욕을 조절하세요 조절하세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서 식욕이 난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욕 억제제나 식욕 억제 제품에 의존을 해버리는 맞아,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식욕 억제제를 먹게 되면 초기에는 당연히 식욕이 억제되니까 내가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이 약은 또 복용을 할수록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. 처음에 내가 먹었던 약으로 억제가 안 되는 거고 제품도요. 먹었다가 딱 끊어버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 의지로 조절한 게 아니라 의존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폭식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억제제나 억제 제품에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